이한구 총리는 즉각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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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찰은 이한구 총리를 엄정 수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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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구 국무총리는 즉각 퇴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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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라도 이한구 총리는 모든 죄를 신랏같이 작은 죄라도 다 국민 앞에 털어놓고 사퇴하는 그런 것만이 그동안에 충청권 도민들에게 그리고 대전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만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. 이완구 총리 시절에 총리 그 청문회 시절에 충청권에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총리 후보 자격 안 된다 이렇게 내세우지 못한 또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가 또 자행했습니다. 그러나 그 당시에 충청권의 민심이 정말로 살벌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나쳐왔던 것 같습니다. 후회합니다.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우리는 이완구 총리가 총리 자격이 실제로 없고 더 이상의 국정수행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 의혹과 재산 문제 등과 관련하여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고 이번에 공개된 성한종 리스트에 대해 이완구 의원을 국무총리로 만든 충청권 총리 여론은 성한종 전 회장에 의해 조작된 왜곡된 지역 민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.